신체 노인애들이니까 힘들고 뛰는 건 못하잖아요. 그냥 앉아서 하는 것도 힘 안 들면서도 뇌를 깨우쳐주는 운동이더라고요.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고 아주 또 선생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우리 어른들을 잘 모시고 잘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운동이 많이 퍼져서 여러 어른들을 이렇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너무나 고마워요.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사는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왼쪽에서 밑으로 굴려줍니다. 박순호 강사입니다. 9월부터 11월까지 성동 노인복지관에서 브레인업 타이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꾸준히 이렇게 나오셔서 운동하시면서 운동이 재미있다고 하시고 또 두뇌 운동이 되는 것 같아 진짜 치매 예방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또 다리 근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활동하기가 편해지셨다. 또 부드러워지셨다. 넘어지는 것이 조금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덜한 것 같다. 또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적합하고 또는 아주 유용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, 강사로서는 참 보람을 느꼈답니다. 앞으로 내리고 털고 정면으로 받았어요. 그리고 손 내리고 가운데 살살 질고 앞으로 발을 내리고 언지를 털고